항공모함을 비롯해 이지스 구축함, 호위함 등 첨단 함정은 군사난 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보유하고 싶어하는 해상무기 체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상무기 체계는 개발 또는 도입 가격이 매우 비싸며 유지 또한 천문학적인 금액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경제 사정에 여유가 없는 나라들은 이러한 해상무기 체계를 갖춘 주변의 강대국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처지가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잠수함 전력이 강력하다면 이러한 비대칭적인 해상전력 열세 에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잠수함은 해저에서 비밀리에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탐지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적잠수함은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며 아군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의 잠수함은 기본적인 공격 무기인 어뢰는 물론이고 잠수함의 종류에 따라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무기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들은 항공모함, 구축함, 상선 등 다양한 표적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적 잠수함을 제때 탐지하고 무력화하지 않으면 아군 함대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은 국제무역의 주요 경로인데요. 잠수함의 위협은 상선과 원유, 운반선 등의 민간 선박에도 큰 위험이 됩니다. 만약 전시에 잠수함이 이러한 선박을 공격할 경우 경제적 손실은 물론 중요한 자원의 공급 차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바다의 은밀한 암살자 잠수함을 방어하는 대한민국의 해상 전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잠수함을 격침시키는 대담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2024년 8월 2일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 항구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의 Q급 공격 잠수함 로스토프 운돈을 미사일로 공격해 침몰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2014년에 취역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핵심 기반 시설을 공격할 때 자주 사용한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는 이와 같은 잠수함을 4척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번 사건은 흑해함대 잠수함의 첫 침몰 사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을 통해 흑해 내 러시아 함대에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이전에도 세바스토폴항에서 러시아의 상륙함 두 척과 순찰선 한 척을 타격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지난 2일에 잠수함 방어 훈련이 실시되었으며 도시의 모든 것이 평온하다고 발표하는 등 우크라이나군의 잠수함 격침 주장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러시아 잠수함 격침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에서 제공한 미사일과 자체 개발한 드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러시아의 군사력을 타격한 사례인 동시에 대잠 작전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세계 6위 정도로 꽤 준수한 편이지만 대잠 전력 역시 이에 못지않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해군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MH-60RCO급 대상작전 헬기를 도입하여 대잠 전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MH-60RCO는 길이 19.7m, 너비 3m, 높이 5.23m, 최대 이륙 중량 1,400kg으로 최고 속도 시속 270km, 항속거리 830km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또한 AN/APS-2531 레이더와 AN/AQS-22D 핑소나를 탑재하여 뛰어난 탐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첨단 전자전장기와 다채널 통신 시스템, 데이터 링크를 통해 실시간 정보 공유 및 통합 작전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현재 12대의 MH-60RCO를 도입 중이며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급에 탑재되어 해군의 대잠수함 및 대함 능력을 크게 강화할 예정입니다. 시오크는 헬파이어 미사일과 막보식 사우르 등 다양한 무기를 탑재하여 강력한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로 인해 마크 54호의 탑재는 2029년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북상경호레인 청상호를 탑재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MH-60RCO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뢰는 대잠작전에서 핵심적인 무기 시스템으로서 잠수함 탐지와 격파를 위한 필수적인 무기 체계입니다. 어뢰는 주로 해상작전 헬기, 해상초기 헬기, 그리고 잠수함에서 발사되는데요. 현대의 어뢰는 고성능 센서와 유도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어 적 잠수함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접근하여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잠작전에서 잠수함의 은밀한 특성을 무력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뢰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소나 시스템을 통해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하는 것입니다. 소나 시스템은 수중 음파를 이용하여 주변 환경을 스캔하고 반사된 음파를 분석하여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어뢰는
올해는 수중에서도 높은 점압으로 목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각 기다른 작전 환경과 요구에 맞춰 운영됩니다. 병어뢰는 주로 해상작전 헬기와 해상초계기에 장착되어 빠르고 기동성 있는 공격을 수행하며 중어뢰는 잠수함에 장착되어 장거리에서 강력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개발한 어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국내 최초로 개발된 중어뢰 백상어를 뽑을 수 있습니다. 백상어는 적의 수상함과 잠수함을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고성능 수중유도 무기로 국방과학연구소와 LIGDEX1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백상어의 직경은 533mm이며 길이 6.5m, 무게는 1톤입니다. 사정거리는 약 50km에 속도는 50에서 60노트고 선원 1급 잠수함과 보산 안창호급 잠수함에 탑재되어 운영됩니다. 백상어는 광대역 음향 센서를 통해 강화된 탐지 능력과 고정률 항법 유도 조종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속 추진 기술과 실시간 데이터 처리 기술을 적용해 적의 함정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유도 방식으로 잠수함과 광섬유 통신선을 통해 연결되어 전투 체계로부터 유도 명령과 통제를 받습니다. 특히 명중률을 극대화하는 웨이크 호밍 유도 방식을 사용해 적 수상함이 만드는 강적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중의 적 잠수함이 항해하며 만든 난류를 추적하는 기능도 있어 적이 기만기기를 사출하거나 대피기동을 하더라도 알싸함의 통제로 침로를 변경해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도입하는 MH-60RCO급에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상어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병어뢰로 국방과학연구소와 LIGDEX1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청상어는 길이 2.7m에 무게 약 280kg, 직경 323mm이며 최고속도는 45노트, 사정거리 19km입니다. 탑재되는 플랫폼은 구축함, 대장 헬리콥터, 해상초계기 등인데요. 청상어는 고성능 능동형 소나를 사용하여 적 잠수함을 탐지하고 추적합니다. 그리고 빔 조향 기술을 적용한 능동형 소나를 통해 목표물을 정밀하게 탐지하며 이중선체의 잠수함도 타격할 수 있는 지향성 탄두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지향성 탄두는 1.5m의 철판을 관통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또한 청상어는 수상함과 항공기에서 모두 발사가 가능합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병어뢰의 이점 덕분에 구축함, 대장 헬리콥터, 해상초계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어 대장 작전의 유연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청상어의 탐지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고성능 소나 시스템을 통해 목표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높은 명중률을 자랑하는 유도 시스템을 통해 적 잠수함을 추적합니다. 게다가 발사 후 자동으로 목표물을 추적하는 파이어 앤 폴겟 방식이 적용되어 발사 플랫폼과의 지속적인 통신 없이도 자율적으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뢰와 유도 로켓을 결합한 혁신적인 무기체계 홍상어가 있는데요. 역시 국방과학연구소와 LIGDEX1이 공동 개발한 홍상어는 구축함과 호위함에 탑재됩니다. 홍상어는 어뢰와 로켓 추진 시스템을 결합한 구조로 인해 발사 후 빠르게 수직으로 상승한 후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다시 수중으로 진입하여 목표를 타격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적 잠수함과 수상함의 회피 기동을 무력화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고성능 소나 시스템을 탑재하여 적의 잠수함과 수상함을 정확하게 탐지하고 추적합니다. 이 시스템은 능동 및 수동 모드로 작동하며 다양한 해상 환경에서도 높은 탐지 성능을 유지합니다. 홍상어는 적의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다목적 어뢰로서 목표물에 도달한 후 수중으로 재진입하여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합니다. 홍상어는 2020년대 초반에 개발이 완료되어 대한민국 해군에 도입되었는데요. 홍상어의 도입으로 대한민국 해군은 해상에서의 전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수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초공동 어뢰까지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초공동 어뢰는 기존 어뢰와는 달리 물속에서의 저항을 획기적으로 줄여 엄청난 속도로 목표물을 타격하는 첨단 무기 체계인데요. 예를 들어 러시아의 VA-111시크발 어뢰는 수중에서 200노트를 상회하는 370에서 550km 4아워
1.5km 이상의 속력으로 항주가 가능하고 독일의 바라프다 초공동어뢰에는 시속 800km에 달하는 속도를 자랑하며 물속의 미사일로 불릴 정도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015년 아덱스에서 초공동어뢰 모형과 영상을 공개했고 사거리 100km와 시속 800km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다양한 어뢰를 개발하며 북한의 잠수함 전력을 억제하고 해상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의 모든 해군 역사를 통틀어 세계 최악의 잠수함 잠수는 러시아의 쿠르스크함 침몰 사건입니다. 쿠르스크함은 러시아가 자랑하던 핵잠수함이었지만 군사훈련 중에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해 침몰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잠수함 참사로 남은 것은 단순히 주력 핵잠수함이 침몰했기 때문이 아닌데요. 당시 탑승해 있던 승조원 118명 중 23명이 침몰 이후에도 잠수함 내부의 에어포켓에서 최대 8시간 정도 생존해 있던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러시아의 미흡한 대처로 인해 23명의 생존자마저 구조에 실패했습니다. 쿠르스크함 침몰 사건은 사고를 은폐하려는 푸틴과 러시아 당국의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참사이기도 하지만 침몰한 잠수함을 상대로 마땅한 구조 장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참사의 확대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해당 참사는 여러 군사 당국이 잠수함 승조원에 대한 원활한 구조를 돕고 생존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잠수함 구조함에 대한 연구를 더욱 활발히 진행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잠수함 승조원의 생존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는 비단 쿠르스크함 침몰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잠수함은 현대 해군 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자산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탑승하는 승조원들은 해군에서도 가장 뛰어난 장교와 부사관을 선발하여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인력과 장비 모두 국가안보의 핵심 자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그 어떠한 병과보다도 사망률이 높은 직책이 잠수함 승조원입니다. 그만큼 잠수함 승조원들의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것은 곧 자국의 병력을 보호하고 강력한 해군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잠수함 승조원의 생존성을 향상하고 보다 원활한 구조작업을 위해 새로운 잠수함 구조함의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기존에 운영하던 3200톤급의 청해진함보다 무려 1.5배가 더 커진 5600톤급의 강화도함이 올해 해군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장보고함을 도입하면서 본격적으로 잠수함 전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잠수함 구조함으로는 3200톤급의 배수량을 지닌 청해진함을 도입하여 장보고함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점차 커지는 잠수함 규모에 비해 이를 지원할 잠수함 구조함은 여전히 청해진함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손원 1급 잠수함과 보산한 장호급 잠수함의 승조원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구조 작업을 수차례나 반복해야 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해 잠수 구조정을 투입할 때 한미의 A자형 크레인을 이용해 진수기 배수하는 A프레임 방식으로 인해 앞차노와 높은 타고의 작전 수행이 어렵다는 점도 우리군의 임무 효율을 저하시키는 문제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잠수함 전력은 공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잠수함 구조함은 청해진함 한 척에 머물러 있었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되었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 증가하는 잠수함 전력에 맞춰 새롭게 도입되는 잠수함 구조함이 바로 강화도함입니다. 강화도함은 5600톤급의 배수량에 120m의 길이를 자랑하며 청해진함에는 없었던 센터웰 시스템을 탑재하였습니다. 청해진함은 선미에서만 바다로 연결된 통로가 있었던 반면에 강화도함은 함정의 중앙에서 수직으로 바닥까지 연결된 센터웰 시스템을 구축한 것인데요. 이러한 센터웰 방식의 최대 강점은 4m의 높은 타고에도 심해 잠수 구조정을 수심 500m까지 손쉽게 진수가 가능하게 만들어 구조 성공률을 혁신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해진함을 비롯하여 각국이 운용하고 있는 구조함은 한미에서 기준기를 이용하여 심해 잠수 구조정을 진수하기 때문에 타고가 높아 선체가 흔들리면 심해 잠수 구조정을 진수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센터웰 시스템을 탑재한 강화도함은 이제 더 이상 파고로 인해 구조작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의 강화도함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센터웰 시스템을 탑재하여 국제적으로 압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여기에 더해 자동함이 유지장치와 결합하여 파도나 해류와 관계없이 함정의 위치를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동함이 유지장치를 통해 사고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함이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고
센터의 방식으로 수심 500m까지 심해 잠수구 조정을 진수해 잠수함 내 승조원 최대 17명을 효과적으로 구출해낼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강화도함의 임무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의 강화도함은 유사시 잠수함에 대한 구조 임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 잠수함의 임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부축하고 있습니다. 강화도함은 UH-60급 헬기함대와 고속 단정두대를 탑재할 수 있고 잠수함에 대한 유류 등 군수 지원 능력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공군에서 운영하는 공중급 유기와 비슷한 역할로서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의 작전지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 잠수함의 임무를 전천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분자산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잠수사의 안전을 위한 함압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어 구조 임무에 투입될 한국 잠수사들의 안전까지도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각종 첨단 시스템을 부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화도함은 잠수함 구조함으로서 대한민국의 해군 작전 능력을 지금보다 한층 더 강력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해군은 잠수함 구조함을 여러 작전에 투입하여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지난 1998년에는 북한의 반잠수정이 전남 여수시 해안에서 발견되어 한국의 초기함에 의해 격침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국 해군에 의해 격침된 북한의 반잠수정은 150m의 심해로 가라앉았으며 침몰한 적의 반잠수정을 인양하는 데 청해진함이 투입되었습니다. 인양작전에 투입된 청해진함은 반잠수정의 위치를 탐지하고 심해 잠수구 조정과 SSU 대원들을 투입하여 침몰한 반잠수정을 인양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150m의 수심에서 침몰한 잠수정을 인양한 것은 전 세계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인양 기록이며 적의 장비를 인양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또한 한국의 잠수함 구조함은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발사체 잔해를 인양하는 과정에서도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체의 잔해를 확보하는 것은 북한의 미사일 기술을 분석하고 제왕과 성능을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군사 기밀이라 할 수 있는데 바다에 떨어진 발사체는 그 무게로 인해 심해로 가라앉게 되면서 군 당국에서 이를 확보하는데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잠수함 구조함이 인양작전에 투입되면서 이제는 북한의 발사체 잔해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례로 지난해 6월에 발사한 천리마 1형의 잔해를 청해진함이 인양하면서 길이 15m의 발사체 잔해를 한국인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잠수함 구조함은 단순히 침몰당한 잠수함의 승조원을 구출하는 것 이외에도 잠수함에 대한 작전지속지원 및 각종 해상 임무에서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해진함보다 한층 더 커진 규모와 첨단 시스템을 자랑하는 강화도함은 한국 해군의 임무 수행을 든든하게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전히 잠수함 승조원에 대한 부출 능력이 부족한 러시아와 중국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쿠르스크항 침몰 사고 이후로부터 5년이 지난 후 러시아의 프리즈 AS-28 소형 잠수함이 해적 케이블에 걸려 수심 190m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자력으로 구조가 어려워 영국, 미국, 일본의 지원을 받아 탑승자 7명을 구출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은 우한시청장 연안에 우창조선소에 정박하고 있던 중국 해군의 3600톤급 디젤 잠수함 한 척이 자취를 감추었는데요. 이에 대해 대만 언론은 중국이 주변 해상의 열병 기름막을 제거하기 위해 기중기선을 투입해 방제 작업을 수행했다고 전하며 침몰설을 제기한 건데요. 미국 군사 매체 워전도 잠수함의 침몰설에 의견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잠수함은 생존 확률이 매우 적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여전히 그들을 구조하는 부분에서 뒤처진 기술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무수한 자국병력의 죽음에도 별다른 구호 조치나 장비 보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청해진함의 뒤를 이어 강화도함까지 도입하게 되면서 앞으로 임무를 수행할 잠수함 승조원에 대한 철저한 지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작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장명우기항에 맞춰 작전을 수립하는데요. 이때 네 번째 항목이 작전 지속 지원입니다. 그만큼 작전에 대한 지원은 우리 군의 임무 성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잠수함의 보유 수량과 규모만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작전 지원을 위한 구조함까지
새롭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타나오션에서 회곡 및 조선소 방위사업 정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보고 3-2 이번 학 기공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기공식에서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및 건조 중인 장보고 3-2 이번함의 첫 번째 블록을 건조 선대에 배치하여 본격적인 건조가 시작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장보고 3-2 이번함은 배치원급 대비 국산화를 더욱 확대하여 안정적인 후속 분수 지원 역량을 강화하였는데요. 이는 향후 잠수함 운영의 안정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배치원급의 국산화 실적을 바탕으로 밑중전지 체계 등 12종의 추가 국산화 장비를 포함한 총 70종의 국산화 장비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고가의 수입 장비와 부품을 대체함으로써 국내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잠수함 수출 시 발생할 수 있는 수출 통제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며 해외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더욱 유리해질 것입니다. 타나오션은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 품질을 향상시켰는데요. 기공식에서 방위사업청 한국형 잠수함 사업단장은 장보고 3-2 이번함의 진화적 발전 성과는 국내 잠수함 건조 기술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해군력 발전과 향후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3,000톤급 대형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1,800톤급 선원 1급 잠수함의 후속으로 대한민국 해군의 전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크게 배치 1, 배치 2, 배치 3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으며 각각의 배치는 기존의 기술을 기반으로 더욱 발전된 성능을 갖추게 됩니다. 장보고 3배치 1 사업은 3,000톤급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을 포함해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조가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3척의 잠수함이 진수되었으며 모두 한국 해군에 인도되어 전력화되고 있습니다.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은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건조한 것으로 한국의 잠수함 건조 기술이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장보고 3배치 2 사업은 배치 1에 이어 진행되는 사업으로 더욱 향상된 기술과 성능을 갖춘 3척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배치 2 사업에서 한화오션은 3척의 잠수함의 수주를 모두 따냈는데요. 반면 HD 현대중공업은 잠수함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방위사업청이 국내 방산기업 간의 잠수함 사업에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HD 현대중공업에 배치 1 잠수함 한 척을 배정할 계획이었지만 타나오션보다 단가가 높아 배치2 사업에서는 모든 물량이 타나오션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보고 3 배치2 잠수함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3,600톤급 차세대 잠수함으로 기존 배치원급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우선 개선된 전투체계와 소나체계를 탑재하여 표적탐지 및 처리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리튬전지체계를 탑재하여 수중작전지성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시간의 수중작전이 가능해져 작전범위와 생존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밖에도 배치원급 잠수함인 도산한 장호함보다 덩치가 커지고 길이와 중량이 증가되었는데요. 배치2 잠수함의 설계는 길이 89m, 폭 9.6m로 배치원급의 83.5m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최신 소음저감 기술이 적용되어 은밀성과 생존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장 부분에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의 숫자가 배치원의 6문에서 10문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잠수함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재래식 잠수함에서 핵탄두가 아닌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장보고 3-2의 수직 발사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고 전략적 목표물을 타격하거나 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데 유리해졌습니다. 또한 10개의 수직 발사관을 통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전술적으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핵잠수함도 아닌 재래식 잠수함에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예산 낭비라며 비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 비판의 첫 번째 근거는 SLBM은 본래 핵탄두를 장착하여 적국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기체계인데 반해 한국 잠수함은 핵탄두 대신 재래식 탄두를 사용하기 때문에 핵 억제력이라는 측면에서 전략적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SLBM을 운영하는 것은 상호 확정 파괴 전략을 완전히 구현할 수 없다는 한계를 드러내며 이는 핵 억지력 측면에서 큰 결점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SLBM은 그 파괴력이 핵탄두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 재래식 탄두 중량을 3톤으로 증대시켜도 전술 핵탄두에 비해 매우 낮은 위력이라 전략적 무기로서의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재래식 탄도미사일 SLBM과 지상에서 발사되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간의 전술적, 전략적 활용돼 큰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비판도 있는데요. SLBM의 개발과 유지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재래식 탄두를 사용하는 SLBM은 그 효과가 핵탄두에 비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발사체 개발 및 운용에 드는 비용은 매우 크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소모하는 꼴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무기체계가 과연 현재의 안보 상황에서 필요한지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비판은 매우 편협한 사고에 국한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비핵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핵무장을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SLBM 기술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SLBM 기술은 개발과 운영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입니다. 사출, 첨화, 비행 등의 모든 단계에서 높은 정밀성과 안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SLBM 기술을 사전에 확보하고 충분히 테스트하여 운영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SLBM 기술이 준비되어 있어야 실제 핵무장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SLBM을 실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주변국들의 군사적 위협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국은 이미 SLBM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한도 SLBM 기술을 줄기차게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운용하는 잠수함에 SLBM이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변국들의 전략적 선택에 많은 변수와 혼돈을 주게 됩니다. 무엇보다 SLBM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확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군사적 자립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며 국제적인 군사기술 경쟁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수출 시장에서도 유리한데요. 몇 개 나라를 제외하면 핵잠수함을 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재래식 탄도미사일이라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은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한국이 SLBM 기술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은 미래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비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또한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군사적 자립성을 확보하며 주변국의 군사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며 국제방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LBM 기술의 사전 확보는 한국의 장기적인 안보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보고3 배치2 잠수함은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력과 혁신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기존 배치1급 잠수함 대비 성능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는데요. 여러분, KF-21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은 중국이 1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도 개발하지 못한 전투기의 성능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KF-21은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명실상부 걸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은 그 어렵다던 전투기 기술에서도 세계 정상급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혁신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5세대를 넘어 6세대급 전투기의 핵심 기술도 일부 개발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돼 세계 방산업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초음속 전투기란 것은 이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초기 양산분 20대는 1조 96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후속 분수 지원과 훈련 교범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 개발되는 전투기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특히 이 계약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고도화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한 전투기 양산 과정에서 다양한 기술적 검증을 통해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KF-21의 개발은 2015년에 시작되어 2026년 말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시험 비행과 성능 검증을 통해 약 80%의 개발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전투기가 실전 배치되어 하늘을 날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에 KF-21의 필요성은 명확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전투기의 6세대 기급 첨단 기술 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7월 2일 아미드 커그니션에서 흥미로운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의 KF-21 보람의 전투기에 탑재될 F-44 엔진을 공급하기 위해 4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나오는데요. 이 계약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0대 이상의 엔진과 예비 부품을 제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말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차세대 엔진 기술 개발을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삼고 있다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한화는 이번 계약을 통해 6세대 전투기에 사용될 엔진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면서 미래 전투기 엔진 기술 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한국의 독자적인 당산 기술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발표한 것인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 고출력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엔진 기술을 개발하고 향후 6세대 전투기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차세대 엔진 기술 개발 계획은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KF-21 전투기가 안정적인 5세대급으로 발전하는데 성공적인 역할을 한 것인데요. 그러면 꿈의 전투기로 불리고 있는 6세대 2급 전투기의 핵심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6세대 2급 전투기에 탑재되는 모든 기술을 개발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 못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한국이 KF-21을 개발하면서 한국의 독자 개발한 기술을 발전시키면 6세대 2급 기술과 매우 유사한 기술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6세대 2급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것은 다중 스펙트럼 스텔스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레이더, 적외선, 다시광선 등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탐지를 회피하여 전투기의 생존성을 크게 높이는 기술입니다. 둘째, 인공지능 및 자율 시스템입니다. AI 기반 임무 관리와 유인 전투기와 자율 무인 전투기 간의 협업을 통해 전투 효율성 극대화가 가능합니다. 셋째, 네트워크 중심 전투 능력입니다. 고속 데이터 링크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 교환과 협력이 가능해져 전장 상황 인식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적응형 엔진과 벡터 추격 기술을 통해 기동성과 작전 반경 극대화가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센서 및 감지 기술입니다. ASR 레이더, 적외선 탐지 시스템, 후해상도 EOIR 카메라 등의 다양한 센서를 통합하여 모든 기상 조건에서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6세대 전투기는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들을 통해 공중전의 판도를 바꾸고 생존성, 공격력, 상황 인식 능력을 극대화하는데요. 그런데 이 중 몇몇 기술은 한국이 확보했거나 개발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오래된 F-4와 F-5 전투기가 퇴역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고 북한의 공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4.5세대 전투기의 확보로 처음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첨단 미사일이나 공중 전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기존 전투기들은 이를 압도할 만한 최신 기술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KF-21의 개발은 필연적이었고 한국은 자주 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실 KF-21은 F-4와 F-5를 대체하는 로우급 전투기로 개발 방향이 잡혔으나 미래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했고 다양한 성능을 보도하게 되면서 로우급 전투기라고 불리기에는 2022년 초도 비행과 2023년 공중급유, 미티어 유도 발사 등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를 통해 KF-21은 점차 완벽한 전투기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상황인데요. 특히 주목할 것은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했다는 것인데요.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은 유럽제 무기 중에서도 최고 성능을 자랑하며 중거리 공격 능력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공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비대칭 무기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미티어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가 200km 이상으로 이는 서울에서 발사하면 평양을 공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미사일은 적의 방공망을 돌파하여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KF-21은 이외에도 다양한 미사일과 폭탄을 장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한국의 6세대 지급에 들어가는 전투기 기술을 이미 한국이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KF-21에는 한국 기술로 개발된 에이사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라면 모두 아실 텐데요. 이는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핵심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사례입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 역할을 하며 적을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레이더 기술의 독자 개발은 한국의 방산자 레도를 높이는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전투기와 관련된 핵심 기술을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독자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 기술을 발전시켜 6세대 기급 전투기에 들어가는 에이사 레이더 기술 개발이 한창입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기존의 T-게식 레이더와 달리 전자식으로 동작하여 더 빠르고 정확한 탐지가 가능하며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의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요소인데요. 이 기술은 더욱 개량된 형태로 탑재될 예정이며 다중 스펙트럼 센서로 통합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에이사 레이더 외에도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 후해상도 EO IR 카메라 등 다양한 센서가 통합되어 모든 기상 조건에서 목표를 탐지하고 추적할 뿐만 아니라 에이사 레이더는 적응형 전자장 기능을 통해 적의 전자장 공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됩니다. 전자전 능력이 강화되면 전투기의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입니다. 현재 기술로도 우리가 개발한 에이사 레이더의 조사 각도를 좁히면 일정 성능의 전자전 능력을 사용할 수 있지만 매우 강력한 수준은 아닌데요. 하지만 6세대 기급 에이사 레이더는 이 기능이 더욱 강화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개발하는 6세대 기급 기술은 또 있습니다. 바로 전투기 터보팬 엔진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KF-21의 엔진 개발을 2030년대 중후반까지 예상하고 있으며 순수 국산 터보팬 엔진을 개발하여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항공 엔진 기술 국산화의 가장 중요한 단계로 인도와 중국도 실패한 독자 엔진 개발을 한국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엔진 개발의 성공 여부는 KF-21의 완전한 독립 운영과 방산 수출의 확대를 위한 척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데요. 엔진의 성능과 신뢰성은 전투기의 전체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은 그동안 다양한 항공기 엔진 부품을 면허 생산을 통해 제작해왔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은 독자 엔진 개발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현재는 5,000파운드급 개발부터 시작해 이제는 18,000파운드급의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엔진 개발은 갈 길이 먼 게 사실입니다. 엔진에 대한 자세한 성능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들이 추진하는 6세대 기급 엔진의 성능은 마하 3.0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이에 준하는 목표로 설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엔진에서 전투기의 속도보다 더욱 중요한 게 벡터 추적 기술입니다. 현재 이 기술로 유명한 기체가 바로 F-22 랩터입니다. F-22의 코브라 기동은 이미 많은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F-22 랩터는 2차원 벡터 추격 노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엔진 노즐이 수직축을 따라 움직여 추격 방향을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전투기가 피치 방향으로 급격한 기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 기동성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벡터 추격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벡터 추격 기술은 전투기 엔진의 추력 방향을 조절하여 기동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술이 확보되면 공중전에서 여러 전술적 이점이 생깁니다. 그중 가장 큰 이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높은 기동성 확보입니다. 벡터 추격 기술을 통해 전투기는 엔진 노즐의 방향을 조절하여 비행 경로를 급격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속으로 이동하는 전투기에는 급격한 방향 전환과 저속고각 기동이 가능해져 적의 추적을 손쉽게 피하는 데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는 확장된 전술 옵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전방 회피 기동과 과감한 회전 및 롤링 기동이 가능해져 그동안 우리가 알던 전투기의 전술 기동 모습과는 다른 기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대피하고 신속하게 피해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를 통해 전투기는 예측 불가능한 기동과 즉각적인 방향 변화를 수행할 수 있어 적의 조준 및 추적 시스템을 요란해 생존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KF-21의 엔진 개발 과정은 연어 생산의 역사를 통해 기술을 축적해 왔는데요. 즉, 한국이 이미 다양한 항공기 엔진 부품을 생산해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독자적인 엔진 개발의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말 뜻은 전투기 엔진 개발에도 한국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독자 엔진 개발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현재 한국은 독자 엔진 개발을 위해 2천여 개의 부품 생산 업체를 보유하고 있어 엔진 개발에 필요한 중요한 인프라까지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산업 인프라는 독자 엔진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KF-21의 양산 수량만 계획대로 확보만 된다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 한국의 방산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내 사례는 K2전차와 K9 자주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상전의 최강 전차와 자주포비의 명품으로 일컫는 K2표와 K9 자주포가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KF-21의 독자 개발은 한국의 방산 기술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국제무기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자로서의 위치를 확립할 수 있는데요. 또한 KF-21의 성공은 한국의 자주 국방을 실현하는 중요한 성과로 한국의 군사적 증강과 방산 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명실상부 한국의 자주 국방력과 기술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무기체계입니다. 휴흥증권 등 국내 증권사 대부분은 하이의 목표 주가는 7, 8만원 선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러나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랜 시간 박스권에 갇혀있던 주가는 2022년 초만 해도 2만원대였으며 각종 언론사의 뉴스와 시장정보 포털에선 하이의 주가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수출효자 상품 FA-50과 KF-21의 양산을 시작으로 시장의 의견은 반전되었는데요. 1982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직후 45년 동안 3,000시간 동안 전투기를 조종한 베테랑 파일럿 출신 강구영 카이 사장은 앞으로 카이의 가치가 2배 이상 올라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카이의 수출 전망 역시 밝다는 것입니다. 2023년 4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 규모와 수주 4조 5천억 원을 기점으로 카이는 올해 매출 3조 8,514억 원, 영업이익 3,024억 원을 거둘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23년보다 매출은 0.8% 늘어난 데 반해 영업이익은 무려 22.2%나 증가하는 것입니다. 하이의 올해 2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743억 원으로 2023년 2분기와 비교해 785.2%나 신장한 것인데요. 하이 측은 중장기 수주 확대로 2030년 매출은 15조 원, 2050년에는 40조 원으로 불어날 것을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출이 달성된다면 현재 세계 항공기업 37위인 카이는 세계 7위의 기업으로 도야디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바탕에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FA-50과 수리호는 물론 곧 시장에 선보일 KF-21의 긍정적인 평가가 한몫하고 있는데요. 이라크 수리온 수출 사업은 3분기 중으로 2차 대행 시험이 예상되며 테스트가 성공할 경우 4분기 중으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FA-50의 경우 알아서 잘 팔리는 경우로 우즈베키스탄은 올해 연말쯤 FA-50 수주 발표 시점으로 잡고 있으며 무엇보다 역대 최고급 규모의 미해군 고등훈련기 사업이 2027년 말에서 2028년 초 사업자 선정을 마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4일 말레이시아의 군사 전문 포털 디펜스 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새로운 전투기 도입을 위해 KF-21과 수호E-57을 후보군에 올려놓고 고민 중입니다. KF-21이 해외 국가의 관심을 받는다는 사실도 자랑스럽지만 그 경쟁 기종이 러시아를 대표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수호E-57이란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투기 개발의 후발주자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2위의 군사강국이라는 러시아의 스텔스기와 경쟁을 펼친다는 것은 앞으로 KF-21의 도입을 검토하는 많은 국가의 KF-21의 뛰어난 성능과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최강자 미국의 전투기 사업 역시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7월 23일 록히드 마틴은 F-35와 F-16 전투기 판매 5조로 2024년 2분기에 181억 달러, 한화
달러나 25조 원의 순매출을 달성했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 167억 달러 대비 약 9% 가까이 상승한 수치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놀라운 것은 매년 5% 이상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운영 차익 역시 제조업으로 높은 수치를 할 수 있는 11.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강자 미국의 선전은 그렇다 치고 러시아와 유럽의 부진은 다소 의외인데요. 이전까지 최신 전투기 시장은 일부 군사 당국만이 점유하고 있던 시장이며 개발 과정에서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 부담과 기술 진입 장벽 때문에 일부 선진국만의 리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판이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 전투기는 세계 시장에서 명망도 내밀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러시아의 수호이-57과 프랑스의 라팔이 KF-21에 의해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5세대 전투기 수호이-57이 KF-21과 비교되는 것도 충격적이지만 심지어 KF-21의 시제품이 양산되던 시점만 하더라도 유력한 경쟁 기종이 되리라 전망되었던 라팔은 돈값 못하는 전투기로 낙인 찍힌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의 KF-21은 공급의 4.5세대급 전투기가 아니라 5세대급 전투기와 시장 경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다수의 전투기 전문가들 사이에선 라팔이나 수호이-57보다 KF-21이 더 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은 먼저 엔진의 성능과 내구성 신뢰도 때문입니다. 현재 KF-21에 탑재한 엔진은 휴이사의 F414G 400K 엔진으로 수호이-57에 탑재된 러시아제 AL-41 F1 터보팬보다 더 안정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AL-41 F1 터보팬은 F414 엔진보다 더 강한 출력을 갖지만 연비와 정비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F414G 400K급에 준하는 국산 엔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오로지 미국이나 러시아제 무기를 고집하던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략적인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성능상의 이점과 함께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출할 수 있는 딜이 열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수호이-57은 2010년 초도 비행용 시제기 이후 현재까지 프로토타입과 양산형을 모두 합쳐 약 30대의 생산량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과연 수주에 성공한다고 해도 러시아가 납비를 지킬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남게 됩니다. 한국은 항공엔진 국산화를 비롯하여 각종 설비 라인을 국내에 확충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전쟁 중인 국가로 수호이-57의 생산 속도 또한 지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팔 역시 상황은 다르지만 생산력 증가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라팔이 과거에 비해 놀라운 수출 실적을 기록 중이지만 라팔의 제조사인 프랑스 다솔은 2025년까지 라팔의 생산량을 월 3대로 잡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의 생산량은 월 1대였는데요. 이 원인을 2023년 1월 11일 AWNST 기사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와 다소 측은 생산 설비를 늘린 이후에 판매 부진과 경영 악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부덕이 무서워 장호 담그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프랑스는 4년 동안 꾸준히 누적된 라팔의 판매 부진으로 지금까지 재고를 계속 쌓아왔고 이 재고량을 해외에 수출하였기에 납기를 맞추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월세대의 생산량으로 KF-21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유로 4.5세대기인 KF-21의 수출 경쟁력이 라팔은 물론 5세대기까지 넘어서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프랑스 군사매체 인터내셔널 밀리터리지는 향후 KF-21이 러시아의 수호이나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범유럽의 유로파이터와 같은 경쟁자보다 훨씬 앞선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라팔은 과거부터 카이의 FA-50과 KF-21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스며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아 세계 각국의 여러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KF-21과 라팔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최종 사업제도 뛰지 못한 말레이시아에 이어 페루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도 라팔은 KF-21에 밀려 탈락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라팔은 4세대 또는 4.5세대 전투기 시장에서 나름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체 중 하나지만 실전 배치에 들어간 이후 20년이 넘은 기체로 최근 들어 부쩍 노후화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처음부터 4.5세대로 시작한 KF-21과 4세대급의 라팔을 단순 비교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프랑스 전투기 산업의 저력을 만만히 봐서는 절대로 안 될 텐데요. 특히 유럽의 전투기 기업들은 민간 기업이 아닌 준공기업인 카이에 비해
운신의 폭이 넓다는 점을 이용 하이데비열에서 20배 이상의 마케팅비를 쓰며 수주의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역시 내실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회사의 비전을 알리면서 기업 가치를 키워야 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는데요. FA50과 KF21이 지금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기술 개발 외에도 전략적인 움직임도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여객기를 자체 제조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브라질 뿐입니다. 미국 보잉은 지난 97년 맥도널 더블러스사를 합병하였고 항공기 분야의 경쟁자였던 로키드 마틴이 L-01의 실패 이후 민항기 사업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미국 유일의 여객기 제조업체입니다. 국내에서 인지도는 낮지만 러시아는 초대형 항공기 제작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 국가로 AN-124 컨버전기를 생산하는 안토노프사와 투폴레프사, 일류신사에서 만든 투폴F-15사, 일류신-86 등의 대형 여객기는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에 수천 대나 팔려나간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 투폴F-204, 일류신-96 등의 최신형 여객기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에어버스사는 유럽 기반의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되지만 프랑스에서 대부분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미 기술력과 신뢰성에서 에어버스의 A330은 보잉 여객기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제는 항공기 수주 장고량에서 보잉을 앞지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질의 민항기 제작사 엠브라에르는 다소 생소한 이름인데요. 1969년부터 상업용 항공기를 전문 제작해왔으며 지난 2023년엔 대한민국 공군의 C-390 밀레니엄 수송기를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중국의 항공기 제작사 중국 상용항공기 코맥사가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2008년 중국은 항공대국으로 성장하겠다는 야무진 꿈 항공골기를 선언했는데요. 이때부터 현재까지 공격적인 투자와 마케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투자 규모에 비해 성과는 미미하고 또 미비한 성과에 비해 마케팅은 과하다 못해 사기극에 가까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이 비행기는 보잉 B737과 에어버스 A320급과 경쟁하는 모델로 좌석수는 170에서 190석, 최대 항속거리는 5,500km, 72톤의 최대 이륙 중량을 갖습니다. 참고로 보잉 B737의 최대 이륙 중량이 71.35톤, A319가 62.5톤이니까 꽤 준수한 사양이라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벌써 주문 건수가 1000대를 넘어섰다고 하니 중국에선 이러다 곧 세계 4대 민항기 제조사에 들어가겠다며 설레발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싱가포르 에어쇼에 나타난 C919는 그 등장만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현재 200석 규모의 항공기는 미국 보잉과 유럽의 에어버스가 양분하고 있는데 이제 그들과 대접할 강력한 경쟁자 중국의 포맷이 가세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었습니다. 국제 항공뉴스 제공 채널 에어데이터 뉴스에 따르면 중국이 자체 개발했다던 항공기의 부품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에 의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리날개와 동체 프레임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미국이나 프랑스 제품이었고 중국이 만들었다는 레이더도 사실은 레이더 부품의 커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제재를 가해 부품 공급이 중단된다면 더 이상 생산이 불가능한 여객기인 것이죠. 특히 항공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술 개발이 어려운 분야가 항공기 엔진인데 C919 엔진은 미국과 프랑스 합작사인 CFM 인터내셔널의 리프 엔진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엔진은 보잉 737X나 A320에도 사용될 만큼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부품이지만 문제는 하웨이나 샤오미처럼 제재에 취약하다는 공통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미국은 더 이상 엔진 받을 생각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는데요. 이때 C919의 상업 운전 계획이 전면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1000대에 육박한다는 주문량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4월 30일자 연합뉴스 인터넷판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남방국제 동방항공항공사에서 자국산 여객기 C919를 앞다퉈 구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중국 남방항공은 C919 100대를 99억 달러 한화, 약 13조 6천억 원어치를 주문 애국 주문 열풍에 일조했습니다. 중국 국제항공 에어차이나 역시 지난 4월 26일 C919
1,900개 주문을 계약했으며 이에 앞서 2022년 9월 중국 동방항공도 C919 첫 주문을 시작으로 모두 100대 C919를 살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위 주문은 모두 중국 3대 항공사의 수량이고 중국 내 중소항공사들 역시 갑자기 C919의 주문 대기열에 동참했습니다. 진펑항공과 우르무치항공을 포함 중국 하이난항공은 60대 C919를 주문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는 애초에 자국내 수요가 충분함으로 제품만 만들어 놓으면 할 걱정은 하지 않는다는 진리가 이번에도 통한 것인데요. 이렇게 자국 수요부터 충당하면서 자본력과 기술 축적을 이루고 해외 진출을 도모하겠다는 전술을 또 한 번 베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문 물량이 몰리면서 코맥은 올해 C919 생산 대수를 2배 이상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허둥펑 코맥 회장은 작년 9월 C919 누적 주문이 1061대에 달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코맥이 이 정도 생산량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국제항공 전문가들은 코맥의 생산 체제가 주문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코맥사는 위 주문량을 2031년 이전까지 모두 인도할 계획이며 이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객사에 인도된 C919는 모두 5대뿐으로 2022년 12월 처음으로 C919 한 대를 중국 동방항공에 인도한 뒤 지난해 7월, 지난해 12월, 지난 1월, 지난 3월 각각 한 대씩을 동방항공에 인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총 C919 한 대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올해도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는 이상 생산량은 8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코맥이 아무리 생산 능력을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생산 능력 150대를 완성하기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구나 C919는 외국 기업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여객기로 핵심 부품인 엔진은 물론 랜딩 프레임, 비행제어 시스템, 항법 시스템까지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 미국의 신기라도 건드린다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1061대에 이르는 계약 물량 중 약 500여 대는 계약금이 없는 주문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생산량 외에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상업 운영을 위해서는 인프라도 중요한데요. 생산 시스템이 완성됐다 하더라도 비행 계획한 뒤에 조종사 교육도 해야 하고 정비를 위한 부품도 원활히 공급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중국은 일단 내수 위주의 판매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전술의 뜻 중국 내 항공사들의 구매 열풍을 애국 주문으로 단정했던 이유는 바로 C919의 가격에 있습니다. 당연히 중국산이고 내구성이나 신뢰도 등 뭐 하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없는 시점에서 가격이라도 저렴해야 구매 메리트가 있는 것인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C919의 가격은 보잉이나 에어버스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후문입니다. 중국은 베트남과 캄보디아를 집중적인 마케팅 국가로 지목 애지중지해를 쓰며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실상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내부에서도 특별한 매력을 느끼지 못해 확답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919가 싱가포르 에어쇼에 참가했던 뒷이야기도 참 재미있는데요. 중국은 유럽 취향을 위해 2019년에 유럽항공안전청에 운항 승인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어 2023년 11월 또 한 번의 재수를 선택했는데요. 승인 허가가 나려면 최소 5년은 걸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연합의 국제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C919는 국제노선의 비행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중국 C919는 중국 영해를 지나 겨우겨우 비행 허가를 내준 베트남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싱가포르에 도착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상황만 보고 우리가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중국 기업은 서방의 각종 규제에도 야금야금 자신들의 파이를 키워나가고 있으며 이때 이뤄낸 기술 축적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다행히 이런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 국내 기업들 역시 분전하고 있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9년 9월 미국 항공 엔진 부품 업체 이닥을 인수해 이곳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 법인 HAU를 세우고 최셔 사업장과 인근 유잉턴, 이스트 윈저, 글래스턴 베리를 포함 총 4개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매출은 법인이 출범한 2019년보다 약 20% 증가한 2,521억 원을 기록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한화는 HAU 미국 법인을 거점으로 글로벌 엔진 부품 사업을 적극적 추진한다는 계획인데요. 2032년까지 연매출 2조 9천억 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항공불리 지금은 그 기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안심해선 안 될 텐데요.